너네 진짜 다시 한번 나한테 사쿠란보 이런 거 하기만 해라 진짜. 뭐야 재밌지 뭘. 야 역지사지 해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나 그날 저녁을 못 먹었어. 야 남반장 쉬운 말 써. 역지사지 이런 말 쓰면 텔라 모른다고. 나 한국말 잘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텔라 한국말 잘하지. 근데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 한국말 어려워. 그렇지만 나 한국말 잘해. 너네보다 잘해. 야 텔라야 우리 한국에서 15년 살았어. 텔라야 우리 한국 사람이야. 우리 mother tongue 엄마 혀 Korean 유남생? 텔라가 나 한국말 잘해. 나한테 배워서 한국말 잘해. 이거 뭐냐? 아 그러면 이렇게 말로 싸우지 말고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문제? 대한 외국인처럼 맞추는 거야. 오 3단계 문제가 있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게 있으니까 난이도를 셋이서 정해. 그럼 내가 제일 쉬운 걸로 한다. 난 제일 어려운 거. 한국말은 남반장이지. 아 오늘따라 너네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 나 자신 있어. 자 그럼 시작한다. 대한 외국인. 자 그럼 1단계 초성 퀴즈입니다. 화면을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교통수단? 교통수단 카테고리 초성입니다. 오! 정답 정답! 기차! 자동차! 보행기! 보행기가 뭐야? 야 애기 때 교통수단이지.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교통수단은 아니죠. 땡! 정답! 네 스텔라 누나! 보행기 아니야? 아 저거! 아 바보야! 아! 기차? 주웠네. 주웠어. 죽죠. 와. 자동차? 비행기. 아 비행기 맞아 맞아. 기차, 자동차, 비행기. 네 정답입니다. 나이스. 아 대박 비행기. 야 보행기가 뭐냐. 신선하다 신선해. 아 다음 2단계 문제입니다. 설아 누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AI가 어떤 노래를 거꾸로 들려드릴 겁니다. 그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는 자신 있는데. 거꾸로? 자, 귀 쫑긋하시고 들려드립니다. 요가 벌게함 서해양 을꿈류 고잡섬로서 서어모 음마 의들류 느니 짝반 넘쳐별 음노수 넘쳐달 애느라죠. 이게 뭐야?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아, 나 저거 알겠다. 뭔데? 저거. 아 그래?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요가 어벌게함 서해양 을꿈류 고잡섬로서 서어모 음마 의들류 느니 짝반 넘쳐별 음노수 넘쳐달 애느라죠. 아 저거 정답! 사쿠란보? 한국말 버전! 아 아닙니다. 아 그럼 뭐지? 정답? 네 텔라 누나 정답? 오마이 비키 엔딩송 꿈? 오마이비키 엔딩송 꿈! 정답입니다! 와우! 아 맞지? 와 텔라 잘한다. 아 그게 그거였나?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엔딩송 꿈! 맞습니다! 예! 와 좋다! 와 이제 내 차례인가? 마지막 3단계 반장이 형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와 텔라 누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심정이 지금 어떠신지? 사실 한국말 많이 서툴다고 말투 때문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한국말이 많이 능숙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좋습니다.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이 형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렇게까지 문제를 맞추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맞추지 못해서 잘할 수 있을지 살짝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문제 주세요.
6.25 전쟁 때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부임하여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던 이 장군은 누구일까요? 태평양 전쟁 미국 최고 사령관이죠. 저게 뭐야? 어렵다. 정답? 반장이 형 정답? 제임스 장군? 제임스 장군. 아닙니다. 아... 기회는 텔라 누나한테 있습니다. 와, 나 알았다. 아, 당연한 건데. 아, 당연한 건데. 아. 정답? 텔라 누나 정답은? 더글러스 맥아더?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 장군. 맥아더 장군? 아, 저거 맞아. 정답입니다. 예스, 예스. 와, 나 몰랐는데. 우와. 그리하여서 스텔라 누나가 3단계 문제를 다 맞히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우! 텔라야, 무시해서 미안해. 너 한국말 되게 잘한다. 괜찮아, 나 한국말 잘해. 우와, 1등 하면 선물 받아야 되는데. 한우 세트. 자, 우린 한우 세트가 없으니까 젤리 세트. 우와, 나 이거 진짜 받아도 돼? 물론이지. 괜찮아. 어차피 너가 먹나 내가 먹나 똑같아. 그러네. 대한 외국인 대성우. 이런 것도 있었나? 예쁘네. 어? 뭐야? 뭐야 방금? 누구세요? 나야? 오,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오, 무서워. 오, 뭐야?